제닉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교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가 허전하네요. 다시 불러볼까요? 의중아! 우리 의중이는 집으로 관련 공지를 보고 탈주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약간 늦는다고 합니다. 모두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의중아! 빨리 외쳐봐. 의중아! 의중아! 좋다. 자, 오늘의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교수, 오늘의 선생님 함께 의중이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환사명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다이아원 정글 플리즈. 아쉽게도 챌린저입니다만 소환사명은 바꾸지 않는 가난한 소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조민, 나이는 18세, 주챔 프로는 피드스틱, 판테온, 자르반과 같은 현재 꿀챔프들을 쪽쪽 빨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티어는 챌린저 655포인트. 경력 천안 e스포츠 LOL 됐고요, 롤 됐고요, KG8 됐고요. 네, 오늘의 레슨 플랜, 피드스킬 정점의 궁각 설계. 누구 만대로 정점인가요? 네?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아, 포인트가 제일 높으니까. 네네. 아, 피들 벤을 당하면서 호승이 쫙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한타 때 적 원딜 사라지게 하는 법, 뭐 드랍팩 같은 거 쓰나요? 아니, 그냥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원딜만 드랍을 시켜버리는 드랍팩까지도 오늘 실시간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더러운 정글의 끝을 보여드릴, 이거는 땡깁니다. 더러운 정글. 오늘 더러운 정글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정글의 정의가 뭐예요? 저는 일단 한 라인을 포기해요. 일단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미드만 가기로 했다면 본 미드, 본 미드, 본 미드. 레이스 먹고 미드, 작골 먹고 봇, 레이스 먹고 미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감 가는 친구인데 나랑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은? 우리 바텀 서포터가 쓰레쉬, 쓰레쉬, 블리츠, 레오나 이렇게 호응 잘 되는 거일 때는 본 미드, 본 미드만 가고요. 호응 안 되는 막 잔나, 나미 막 이런 거일 때는 탑 미드, 탑 미드, 탑 미드 이런 식으로만 킬 따기 쉬운 애들. 네네네. 위주로. 네. 그럼 만약 다 호응이 안 되는 애들이다. 다 호응이 안 되면 정글 한 30분 돌까지 돌다가 이제 완기해야죠. 확실히 플랜을 어떤 게임 안쪽에서 호응 같은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간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거. 어차피 항상 저는 주장하지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죽이던 것만 계속 죽이면 게임은 자연스럽게 터지는데 이게 챌린저에서도 통한다는 거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챌린저에서도 이게 통하는지 한번 보죠. 게임을 더럽게 해야지 챌린저 갈 수 있다. 네, 원딜을 한타 때 사라지게 하는 마술. 원딜이 사라질지 본인이 사라질지. 그리고 저기 적원딜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자세히는 저희가 게임 내용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대수상 경력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말고 뭐 본인을 확실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나? 내가 이거는 진짜 이것만 말하면 그냥 시청자들이 다 나를 알아본다. 그냥 시즌 3 때 다이아 1 99점 혼자 있던 피들스틱이 저였거든요. 그때 당시 피들 기준으로. 그때 시즌 3 때 제가 1위였고 지금도 현재도 피들 벤당에도 가장 잘하는. 그니까 사실은 피들 벤당하면서 피들 장인들이 좀 골 빠지면서 좀 많이 내려갔는데 피들 장인들이 벤당하면 힘이 엄청 빠지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해요. 벤을 당해도. 이거는 설득력 있네요. 네, 점수로 지금 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네 맞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피들을 사실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 네네. 보기는 힘든데 이제 딴 것도 잘 해갖고. 네, 딴 거 하면서 한 라인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피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렇게 멘트로 배워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큐 돌리고 서치하는 동안에 오늘 또 제닉스에서 준비한 상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살짝만 설명해 드리면 오늘 판매 상품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앉아 있었던 이게 제닉스에서 홀스의 노잼사의 차가 나요 발명한 노잼사 의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이스 게임 팀이나 아프리카 방송을 보다가 이건 약간 노잼사 강이다 이럴 때 여러분의 허리를 편안하게 보호하면서도 노잼사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또 발명품이 나왔으니까 곧 여러분께 이제 선보일 수가 있겠죠. 네, 나중에 한번 이 노잼사 의자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닉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상품은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요 스톰엑스 K3 키보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상품 설명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뭐 이분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도 그 영상 찍을 때 어떤 키보드 사용하셨었나요?
네, 이 키보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네요. 네, 이 키보드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보드 아주 잘 사용 중입니다. 이분께서 직접 검증한 그 키보드. 네, 여러분께서도 내구성만큼 확실히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뭐 게임 들어가기 전에 게임 얘기 좀 해보면은 좀 목표 챔피언이라고 한다면은 피드는 일단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판테온이나 요즘 이블린은 완전히 못 쓰게 바뀌었고. 이제 아 근데 피드스틱이 벤이 안 당할 수가 있는 게 네. 이제 그러면은 그 흐름을 한번 설계를 해봐. 네? 벤 흐름 이렇게 아. 되면 피들이 벤이 안 될 것 같다. 아 일단 요즘에 제드 리신 나르는 거의 벤이 당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추가로 벤 되는 게 제라스. 제라스랑 뭐 잔나 이런 거 벤 되고 하면 근데 아니 피들이 벤이 안 당하는 게 옛날에는 좀 피들 장인들이 점수가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제 점수에 살아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아 장인이 다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좀 저격을 덜 당한다? 네 그래갖고 저격을 거의 한 10판 중에 2판밖에 안 당해요. 네 그래갖고 편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게임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1픽이니까요 게임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개 네 팬픽하면 됩니다. 163개 감사합니다. 의징유키 163 거기서 10개만 더 쓰시면은 제 키가 됩니다. 자 본인이 1픽이니까 레드 네. 설계를 좀 해보죠. 그럼 피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남을 수 있게. 일단 적팀이 제드나 리신을 밴하고 그러면 저는 제라스를 밴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밴을 빠르게 해야지 네네. 상대가 약간 흐름에 묻혀서 피들을 까먹지 않을까요? 잔나베나. 잔나베. 잔나가 피들한테 엄청 센. 짜증나죠. 짜증나갖고. 그러니까 빨리 고민하면 돼. 지금 빨리 배는 상대도 뭔가 흐름에 묻힌다고. 제라스를 배나면 제드를 배해줍니다 상대가. 그럼 이제 또 더러운 리신을 배을 하면 마지막으로 리신 깔끔하게 배해주면은 완벽하게 설계가 상대가 딱 피드를 1픽. 네네. 상대 피드를 가져가면요. 아니 절대 그럴 확률이 없어요. 다 떨어져갖고 아지르 밴 나오네요. 네. 이러면 제드 아니면 리신을 살려야 되는데. 아 리신은 괜찮아요. 아 리신은 밴 안 해도 돼요? 네네. 주인님의 뜻. 야 그리고 피들 칼픽 상대를 르블랑을 가져갔습니다. 요즘에는 르블랑이 바뀌고 나서 이제 괜찮아갖고 좀 쓰기에. 피들 입장에서는 르블랑은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무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르블랑이 들어오면 피들이 죽고, 피들이 들어가면 르블랑이 죽어요. 죽고, 네. 그러고 눈치 싸움이에요. 르블랑 자체 또 카운터가 딴 거보다 침묵이 워낙 네네 침묵이랑 공포랑 그 다 있고 피들은 막 공포 마스터하면 2.25 초인데 그 시간 동안 르블랑 못 죽이면 제가 죽어요.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 이야 여러분 피들 챌린저의 개꿀팁 메모해두세요. 역시나 상대는 리신 피들 아예 이것만 써요? 네 이거 무조건 고정. 되게 애매한데 뭔가 본인의 노하우가 묻어있는 세팅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게 부캐예요. 그러니까 본캐는 묵혀놨고 그러니까 부캐 처음 살 때 룬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쵸. IP 딸리니까. 그래갖고 성장 주문적 3개는 그냥 돈 없어서 박아놓은 거예요. 아, 근데 그냥 그대로 계속 쓰는. 네네.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네, 굳이 그렇게 막 초반 정글링에 이걸 올 주문력을 박아도 똑같고 해갖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일단 뭐 마방이라든지 뭐 쿨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필요 없다. 네네. 피드는 오로지 그냥 무조건 그냥 먼저 물어서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특성 같은 경우도 그냥 21.09 네 방어에 박을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얘는 죽으러 들어가는 캐릭이라 그냥 유틸 박아서 빨리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룬 치나력 찍고 이거 세컨이니까 뭐 스킨도 많이 없겠네요. 네 근데 피델 스킨은 있어요. 피델은 어둠 막대 사탕 아니면은 깜짝 파티. 일단 스킨 설명드리면 네 아 스킨 설명 좋습니다. 네, 기본 스킨은 쓰시면 안 돼요 일단. 왜죠? 약해요. 약하다. 네 약해요. 오케이. 호박머리요. 호박머리는 적팀한테 좀 짜증을 유발해요. 왜? 그니까. 좀 짜증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네. 그리고 깜짝 파티는 빨대 거리가 0.1cm가 늘어나요.
빨대거리가 0.1cm가 늘어났는데 이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약 1티모미터 정도 네. 차이가 난다. 근데 이거는 딜이 10만큼 차이가 나요. 네. 아, 딜이 10이 더 세다. 네네. 10이 더 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의 쓰시면 좋아요. 유령은?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얘는 안 써봐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연구비가 모자라서 나머지 연구를 못 해놨다. 한정판 있잖아요, 피들도. 네, 이게 한정판이에요. 이거랑 그것도 그 동계 그것. 아, 그래요? 네. 아, 있지 않나? 피들도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사는 편이 아니라 근데 피들 스킨 말고는 진짜 거의 안 사요. 피들의 스킨이 진짜 많은 챔피언이라 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제 3 2 1 하면 다 같이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같이 알았죠? 3 2 1 우주와 같이 해야 돼요. 아, 여러분의 목소리가 안 하니까 안 오잖아. 같이 해야 돼요. 외친다 다시 하나 둘 셋 우주마. 그럼 이 정도는 조이지. 이제 멋있게 딱 등장한다고. 지금 뭐 멤버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포지션이나? 일단 보듀가 있으면 뭔가 터지지는 않을 거라는 안정감. 든든하다. 네네, 든든하죠. 그럼 일단 우리 팀은 든든하고 상대해 왔을 때는 좀 아니 신경 쓰이는 안 든든해요. 왜죠? 다이애나가 네. 똥챔프라서 르블랑한테 견딜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챔피언이 지금 다이애나의 자르반이에요. 완전히 돌진 들어가고 이제 한타 때 네. 코르키 없다시피 한타를 해야죠. 상대 조합은? 상대 조합은 르블랑. 그냥 되게 그냥 좋은 조합? 근데 우리 팀은 다이애나가 못 크면 정말 안 좋아요. 다이애나를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네네. 그럼 미드만 가주나요? 근데 아까 말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호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판엔 탑봇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탑봇 위주로 네. 간다. 미드는 저건 호응이 안 되는 동체. 다이애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호응이 안 되니까 버린다. 네네. 일리인데요. 더럽게 탑봇. 미드는 그러니까 와드만 봐가지고 계속 탑봇 이렇게 미드 들러서 와드 받고 네네. 탑 가고 미드 들러서 와드 네네. 받고 복 가고 네, 독두꺼비 먹고 탑 가고 레이스 먹고 복 가고 일단은 플랜은 그렇습니다. 실제 게임은 들어가 봐야겠지만 마체테의 와드 도란은 별로예요? 도란을 제가 원래 피들 장인들 다 마체 때 쓸 때도 제가 도란을 고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글이 바뀌면서 마체테를 써야 정글이 훨씬 빨리 돌아져요. 원래는 그러니까 도란이랑 마체테가 속도가 비슷했는데 그래갖고 거의 이제 이거 쓰고 있어요. 마체테로 바꿨다. 네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 초반에 그럼 빨리 가서 저와드를 쓰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1분 10초쯤에 박잖아요. 그럼 4분 10초까지 탑갱을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네. 저기를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4렙갱까지 벌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꿀팁. 네. 물론 상대가 카정 와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적 바텀이 메라랑 우주라네요. 쫄? 메라 불치가. 네. 빠른 방제 수정. 거기다가 네. 그럼 이제 올라 하는 거 다 보이니까. 거기는 또 이제 체크를 잘 안 한다 뭐 그런 장점도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적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탑갱 가려고 할 때 시간을 엄청 낭비하죠. 저기가 와드일 거라고 예측도 잘 못 하고. 네 네. 요거는 꿀팁. 알려졌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당하겠죠. 그리고 피들은 이제 그 포션이 필요가 없어요. 정글링을 할 때. 그래갖고 막 가끔씩 막 체력 물약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PC방에서 만나면 네. 정말 뒤통수 맞으셔야 돼요. 낭비다 돈. 네네. 정말 물약 싸지 마라. 물약은 무조건 마나 물약만. 마나 물약만. 선수마 박으시고. 성강타에서 바로 그냥 빨대. 한 방에 딱 2렙 되고 2를 블루한테 쓰고 바로 또 빨대. 상황 이렇게 계속 봐주고. 원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방송 의식해서 막 아니 원래 스타 할 때 손 풀기 하는 것처럼 막 부대지정 풀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아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글 속도 자체는 어때요? 다른 정글러 비해서? 비슷해요. 근데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요. 피들은 사냥 스타일을 생각을 하면은 골렘보다는 껍스 쪽이 훨씬 더 낫겠네요. 골렘이랑 껍스마 그러니까 골렘이랑 껍스가 가장 유리한데 이제 그 새로 나온 정글템 중에 새로 나온 정글템 중에 이거 있잖아요. 보라색. 보라색을 가면 주변 몹이 정리가 돼요. 네, 여기 레이스 큰 거에다 쓰고 나서 레이스 큰 거에다가 까마귀를 날리면 그러니까 작은 거가 타닥타닥 하면서 다 죽어요. 그리고 빨대에 꽂으면 이제 다 죽어요. 나머지가 또. 그래서 정글링이 되게 빨라져요. 경비대의 길잡이를 네. 추천한다. 그 전까지는 독두껍이랑 잡골만. 이게 따다닥 튕기는 게 두 마리라서 엄청 빠르거든요. 먹는 게. 그 전까지는 조 두 마리한테만 네. 쓰면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드를 먹으러 오실 때 독두껍이 이거 효과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엄청 빨리 먹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4렙 코스. 네. 그리고 젖대의 갱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와드를 박은 거였고요. 네. 미드 아래쪽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이건데 르블락이 만화가 없어서 아이고 쉴드 다행이에요. 하나 더 잡아야 4렙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돌고 요게 좀 깔끔하게가 안 되는구나.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안 보였잖아요, 리신이. 그러면 탑은 갱킹이 안 가요, 지금. 아까 박아놓은 와드는 네. 체크를 못했으니까. 네. 아, 이제 정글 또 돌면 돼요. 굳이 집 가서 뭐 정글 땐 빨리 뽑을 필요 없이 일단 계속 정글 돌아라. 네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쪽에 와드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가서. 왜 있을 리가 없어요? 확신하는 이유. 알겠습니다. 직감? 모르잖아요. 딱 아까면 이제 바로 네. 부시에서 리신이 인사해 주는 거죠? 아니 아니. 저만 돼 블리츠. 하나 퍼블. 자 과연 이것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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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계속 묻히고. 아! 평소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고. 방송하는데 소리 질러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좋아요. 에어본을 한번 해서 상태가? 그리고 정글 도실 땐 무조건 독두껍이 들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 좋은 게 독두껍이. 그런 거 같아요. 피들 자체가 하나한테 센 스타일이니까. 네네. 아까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골렘은 때려야지 효과를 보니까 네. 의미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자라발이 죽었네. 루블 지금 올라가. 저런 거 무시하고 일단 그냥 랩업 랩업.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되게 피들 정글 입장에서는 잘 풀린 거죠? 네, 엄청 편한 거죠 지금. 아군이 다녔습니다. 블리츠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스킬은 그냥 흡수부터 일단 선마스터. 네. 저것도 장인마다 다 다른데. 흡수 1레벨도 있고 2레벨도 있고. 아니 예전에는 근데 흡수가 1레벨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하면 딜이 완전히 안 나와요. 공포 시간이 줄어들어갖고. 그러니까 공포 시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을 뽑아야 된다. 네네. 지금 강타로 저거 잡은 거면은 와드 체크 하고 빠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빠진 이유는 와드가 뭐예요? 이쪽에 안 박혀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저 효과가 있을 때 막 더 네. 돌아다닌 다음에 집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만화가 없어갖고 돌아다녀봤자 할 게 없거든요. 굳이 거기서 와드 지우느니? 네네. 바텀이 솔킬을 따졌는데. 네, 매맨. 이제 어디 가나요? 탑 보스 간다더니 탑도 안 가고 보스도 안 갔는데. 네, 이제 탑 가면 돼요. 아, 보스는 갔군요. 이제 탑. 네. 못 갔으니까 탑. 탑 선거리 이기십니다. 냄새가 난다. 네. 과연 냄새충의 결말은 여기네요. 냄새님? 아 리진이 냄새가 심해서 좀 냄새가 멀리 났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래리 리진이 저기 있는데 들어오나요? 최대한 천천히 깔끔하게 못 잡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본인은. 네네. 근데 이건 자르반이 아까 저만 빼갖고 리진한테 써서 아쉽게 못 잡은 거죠. 이제 6렙 되면 혼자 솔킬도 할 거예요. 그 전에 리진 오면서 죽겠죠. 이제 한 여기까지 3마리 먹으면 6렙 될 것 같은데. 네, 1일 와서 죽겠죠. 이제 리진 이제 솔킬 따요. 스턴 받고 리진 오고.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챌린저보단 해설자. 여러분 게임 실력과 보는 눈은 다른 걸로. 일단 6 찍었으니까 네. 예, 캐리해줄 수. 보스 또 죽었네요. 봇 노리나요 그래도? 혼자 돼요 이거? 어? 나이스. 야 나이스 샷. 요렇게는 자꾸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네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르키가 만화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도 코르키가 만화가 있으면 저를 죽이는데 없어서 추격이 안 돼요. 네. 자르반이 세긴 세다 진짜. 1일 무리수? 1일 무리수? 안 무리수? 접을 딜이 되나요? 불출 붙을 때 이제 따다다닥닥. 다이나 딜은 그러니까 나오네. 미리 일을 썼으면 한 대밖에 못 맞추거든요. 기다렸다가. 근데 기다렸다가 쓰면 이제 불치한테 따다닥 들어가니까 그 데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이건 중요한 팁이죠. 피들이 만약 라이즈처럼 패치되면 좀 상향일까? 아니면 별로 의미 없을까요? 아 별로 의미 없어. 그냥 이대로만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벤당하는 거 싫구나. 더 좋다고 인식당해서. 벤당하는 거 싫다기보다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상대법만 알고 있으면 네. 이게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챔프거든요. 피들이.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 상대법이 뭔가요? 그걸 알려드리면 네. 저는 먹고 살 게 없다. 저는 다이아엘로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접을 때 상대법은 배우는 걸로. 아 그래서 좀 개인으로 과외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거 설명드리고 있어요. 아 몰래. 네네. 여러분 피들 상대법은 유료라고 합니다. 따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스 게임 TV 통해서 문의 드린다라고 하시면은 예, 제가 좀 싸게 이렇게 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쪽 시야가 없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뚫은 거거든요 제가. 뭐 와드하는 걸 노리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여기에 계속 숨어있다 보면 뒤쪽에 이렇게 편하게 진입해서 궁을 쓸 수 있죠. 아니면 따로 잘리든가. 네 그쵸. 죽으면 죽어도 돼요. 왔어. 리신 왔어. 뭐해. 아 잠시만 지금 집중이 안 돼. 봐봐요 그쵸 숨어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꿀팁. 숨어있으면 이제 뭔가 하나가 와요. 한 단계 더 앞에 가 있어라. 네. 아 이거 탑 막아야 되긴 하는데. 네, 뚫어. 근데 불리한 것 같으면서도 꽤나 할만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지금 트타님이 아직 잘 못 코왔고. 그러니까 원딜 차이가. 아! 르블랑 은교보네. 저렇게 숨어 있으면 기회가 온다. 아. 이건 저의 실수. 네. 아니 근데 탑 밀려요. 그러면 막아야 돼. 막으러 가는 게 맞아. 으아 쓰레쉬가 편까지 들어있어. 게임도 잘하고 천사가 따로 없네 쓰레쉬. 그러면 저희 사법제기 날아가는 기회. 다이애나는 좀 조용히 했으면. 저분이 양심이 살짝. 노양심. 죽였다. 나이스 샷. 점화로 마무리. 야 라인 좋으니까 미드 가자 일단. 아유 막 스킬들 화려하구만. 아유 쓰레쉬 스킬 맞는 게 없네. 지금 코르키가 바텀을 지금 혼자 먹으러 가거든요. 안 가네. 저를 처치. 나이스. 리진. 코르키가 이제 도착해서 다 죽이는 걸 코르키를 순삭을 못 시키고 당했습니다. 다이나가 피드 런급을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정치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치를 아닌 것처럼 정치를 해요. 어 피들님 안 계셨었네 뭐 이런 멘트. 없어. 아까 코르키가 먹었죠. 코르키가 손을 가갖고 무조건 르블랑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르블랑이 좀 욕심부려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골 잘라보겠다. 네. 하지만 코르키가 용을 먹으면서 장신구를 하나라도 더 박아놨다면은 피들이 먼저 죽는 거고 안 박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먹고 위쪽으로 올 거다? 전멸까지? 궁딜이 하나도 안 박혔어요. 조냐? 빠른 조냐. 여기 나이스 샷. 설계 좋았고요. 르블랑 하는 애들 종특이 여기에 숨겨놓고 여기에 탄 다음에 무조건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꿀팁. 네, 르블랑 종특이